전속성을 통틀어서 세 개만 꼽아보라고 하면은 물키메라? 물키메라? 잘못 말했다고 제발. 자, 그 다음 이제 풍속성. 풍속성에서는 선별로 뽑고 가면 좋은 게 뭐가 있냐? 일단 낚시 한번 볼까? 후반 게임 감전 중요성 부각 중. 글쎄 봅시다. 그래? 자, 풍속성에서 뽑을 만한 애는 누가 있냐? 우선 풍뱀. 아시다시피 풍냥이가 너프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풍냥이를 대체할 수 있는 딜러를 모두가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 대체제로 가장 부각받는 게 아미누랑 풍뱀입니다. 풍뱀 같은 경우에는 그 풍냥이랑 좀 비슷해요. 약화 효과 개수 비례해서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데미지가 되게 짭짤해요. 대상에게 공속 감소와 반각. 그 이스 박쥐떼가 약화 효과 개수에 비례한 피해를 주고 갈증이 최대 단계라면은 모두 소모해서 공증을 준다. 그리고 패시브 치명타를 적성하면은 자신에게 갈증을 부여합니다. 이게 되게 좋은 게 풍뱀은 치명타만 챙겨줘도 갈증이 쭉쭉쭉 쌓이고 일단 1스킬로 지 혼자 디버프 2개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2스킬로 약화효과 개수에 비례한 데미지를 3번 준다. 그리고 갈증이 치명타로 때려서 갈증이 쫙 쌓였으면은 공증까지 스스로 부여한다. 공속감소 반값 걸고 나한테는 공증. 얘도 약간 모렴치한 그런 캐릭터죠. 그 다음에 추천하는 거 풍숭이. 얘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솔직히 그 지금 PVP에서도 불사막이 너무 많으니까 좀 내려치기가 있는데 얘 진짜 성능 좋아요. 보시면은 평타 여의봉을 휘둘러 공격하는데 일정 확률로 승천격을 사용합니다. 여기 승천격에는 기절이 붙어있죠. 그 근두운을 타고 도약하여 적 대상을 공격하는 1스킬인데 강화효과 해제하고 자신한테 공속 증가. 이 스킬은 3번 때리는데 타격마다 반값 걸고 마지막엔 범위 공격. 패시브 팀 1이 피격되면은 자신에게 바피 감소 걸고 공격 대상에게 승천격으로 반격. 아까 말했죠, 승천격에 뭐가 붙어있다? 기절이 붙어있다. 그 풍숭이 같은 경우에는 효적을 좀 챙기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강화효과 해제가 붙어있고 반각이 붙어있고 기절도 붙어있어. 그래서 풍숭이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야. 진짜 국밥이에요, 국밥. 어떤 컨텐츠를 가든 일단 넣으면 손해는 안 봐.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미 15단 오토 돌릴 때 이렇게 쓰거든요. 한번 보고 갈게요. 우리 풍숭이랑 그 풍뱀 얼마나 밥값을 잘하나. 아니 돌았는데? 잠깐만, 나 왜 터졌냐? 밥 먹을 시간이다. 아니야, 내보지 마. 안 터져, 기다려봐. 나 이거 돌리고 검증한 거란 말이야. 어, 봐봐. 안정적이죠? 어, 봐봐. 안정적이지? 어, 내가 무기를 잘못 찍혀서 그런 것 같아요, 여러분.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상 메타라서 쓰기가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PVP에서도 되게 좋고, PVE에서도 국밥이에요. 그래서 풍숭이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, 그냥 개인적으로는 운디네가 좋기는 했어요. 개인적으로는. 근데 선별을 추천 안 해. 왜냐면은 일단 강화효과 다 해제하고 바피증 부여하죠. 일단 상대방 약화시키죠, 엄청. 그리고 약화효과 해제하고 면역 부여하고 추가로 조건부 힐링.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풍운디네를 되게 좋게 보는데 얘를 선별로 뽑고 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넘어가고. 얘는 이제 그 이벤트로 뿌렸죠. 많이 키우지 않았는데 당해본 입장에서는 졸라 짜증나. 왜냐면은 얘는 회불이 안 통해. 얘 같은 경우에는 체력 비율을 맞춰요. 그리고 이거를 되게 제깍제깍 잘 써, AI가. 그래서 이거 세팅한 애들 몇 번 상대해 봤거든요. 어, 진짜 힘들었어. 내가 진 적도 되게 많고 겨우겨우 피를 깠는데 약화해서 쇼롱 쓰더니 갑자기 피가 만피가 돼 있어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공증도 있고. 아, 풍선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좋다고 했는데 얘 아무도 안 써. 얘가 너무 이거 원툴이야. 번개를 떨어뜨리고 체력이 일정 비율 미만이면 방관하는데 부활할 수 없고 연계 스킬이 되게 좋은데 문제는 대상의 체력이 일정 비율 미만이어야 돼. 그 전까지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완전 좋다, 와 선인류는 다 세 개 다 좋다 막 그랬는데 결국 살아남은 건 물선인 하나죠. 정리하면은 풍속성에서는 선별 뽑기로 추천하는 거 그 풍뱀이랑 풍숭이. 그리고 약간 추천하자면은 풍마검. 얘 같은 경우에는 강모 딜이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라카에서도 무조건 필요해. 그러니까 당연히 뭐 블레이브는 배포캐니까 걔를 키우셔도 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전장에서, 왜 전장 보면은 다 불사제 끼고 무적 메타로 이제 채광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? 그런데 풍마검은 그거를 개무시합니다. 강화효과 무시, 이건 침묵.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아파. 맞아보면은 이거 툭툭
툭 맞잖아? 바로 골로 가요. 암카오도 물론 이제 강화효과 무시가 셋 다 걸려있긴 한데 근데 암카오는 데미지가 얘만큼은 안 나와요. 그래도 태생 5성이라 그런지 되게 좋더라고. 내가 전장에서 몇 번 썰려봤거든. 아무튼 정리하자면 풍속성에서는 선별 뽑기 추천, 풍뱀, 풍호공, 혹시 전장을 생각한다면, 그리고 나라카를 생각한다면 얘 정도까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풍백 궁이라고 했는데 궁극기를 보고 키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. 자,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 선별 뽑기 가이드를 지금 시점에서 준비한 이유는 지금 유튜브에 깔려있거나 뭐 갤러리 같은 그런 데에 써야 되는 공략 글들을 보니까 선별 뽑기로 가져가면 안 되는 애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이거는 뭐 뉴비 절단기도 아니고 이딴 새끼를 추천한다고?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성하게 됐고요. 전 속성을 통틀어서 3개만 꼽아보라고 하면은 선별로 가져갈 만한 거, 저는 그 지금 기준에선 물키메라, 전속성 통틀어서 3개를 뽑는다고 하면은 일단 불사막, 그리고 무로컬트, 그리고 솔직히 풍숭이. 난 이렇게 3개. 잘못 말했다고, 제발. 잘못 말했다고. 이렇게 3개 추천해드릴게요.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캐릭터 다 통틀어서 난 무조건 물선인. 이 면역과 쉴드랑 지속회복이 주는 유지력이 진짜 대체할 수가 없어. 만약에 다 뽑을 수 있다고 하면은 물선인 1티어. 그게 아니라면은 불사막, 무로컬트, 풍숭이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, 불사막은 극딜러, 무로컬트는 이제 지원형 힐러, 그리고 풍숭이는 올라운더.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이제는 취향 따라서 고르시면은 선별 뽑기에서 아 개됐다 망했다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